제주도를 여행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운전해서 다녀도 좋고, 걸어서 구석구석 다녀도 좋고, 자전거를 타도 좋고, 가끔 하늘을 날아도 좋고, 물속을 자유롭게 거닐어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아직 못해본 곳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주를 뛰어서 여행한다? 제주 구석구석을 넘어 한라산까지 뛰어다니는 트레일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 진짜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만에 내가 그 미친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줄은 몰랐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저의 첫 제주 트레일러닝 도전기입니다. 저와 함께 제주를 달려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에디입니다. 저는 여기 표선면 가시리 녹산로에 있는데요. 제주도 봄 여행하면은 진짜 빠질 수 없는 명소인데 제가 여기를 진짜 많이 소개했잖아요. 영상으로 한 뭐 3번, 4번, 5번은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녹산로를 좀 다르게 즐기는 아주 특별한 방법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좀 러닝에 빠져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10km 마라톤 대회를 뛰었는데 오늘은 10km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어요. 2주 연속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일러닝은 비포장된 도로랑 오름 같은 데를 올라가요. 그래서 오름 걸어가도 힘든데 이걸 뛰어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 벌써 막 까마득한데 그래서 오늘은 첫 대회니까 기록 신경 안 쓰고 촬영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제주를 잔뜩 느낄 수 있는 이 녹산로 일대의 트레일러닝 코스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유채꽃이랑 풍차 같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경기하는 모습을 정말 멋있게 트레일러닝은 중간에 막 물도 마시고 해야 돼서 이런 조끼 같은 거를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뭐 10km라서 사실 뭐 의무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물도 담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도 뚝뚝 마시면서 뛰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도 일반 러닝화 말고 이 트레일러닝화가 따로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비포장 돌길을 많이 가야 돼가지고 제가 이 트레일러닝화가 따로 없어가지고 아는 형한테 하나 빌렸습니다. 이번에 한번 뛰어보고 괜찮으면은 하나 사야겠어요. 오늘 시간 8시 2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그때 같은 그거네요. 사진도 찍으시려고 가볍게 이렇게 연락을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공식으로 전문가요 전문가. 전문가는 무슨 내가 제일 핫발인데.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러닝 크루 회원분들이에요. 저는 10km를 뛰는데 이미 엄청난 실력자분들은 36km 코스를 뛰고 있거든요. 새벽 6시에 출발을 했고 저는 3시간 뒤인 9시에 이제 좀 이따 출발을 합니다. 본격 대회전 몸풀기. 와, 오늘 경치 진짜 끝내주는데? 이제 몸풀기 1km 뛰었고요. 오늘 너무 뛸만 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다. 위로? 날씨 재밌게 잘 뛰고 오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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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들어와. 원말 36km 1등 들어오고 있대. 벌써? 자, 박지원 드론터님, 부드리코님 타임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출발 시! 인스턴 트레이닝 처음이지? 네, 처음이지. 뛰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분위기가 좋지 않니? 확실히 여기 오면 사람들이 열정이 넘치고 에너제틱해가지고 기운이 엄청 나는 느낌이야. 아니, 평소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 볼 일이 거의 없잖아. 그치 그치. 뭐야? 뭐 이렇게 넘는 거야? 아이고 와. 뜻밖의 장애물 훈련. 이제부터 똥 조심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말똥이 씨 졸라 많이 생겼거든. 이 벚꽃을 보고 싶은데 위를 볼 수 없는데. 못 본다 보네. 미로? 아 따가워. 가보신 거?
아, 아, 조심 조심. 너무 예뻐. 마라톤은 기록 때문에 막 페이스 보면서 막 엄청 신경 쓰면서 뛰었는데, 아, 이거는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아, 아, 잠깐 이거. 아야야야. 아, 잠깐 너무 진득이야. 비비 비비. 아, 이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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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 또 넘어. 여기 저 정체가 생기니까 좀 쉬었다 가면 되겠네. 으짜. 버리스가 빨리 간다고? 빨리 가볼까? 그래? 어, 빨리 가보자. 가. 제이 기다리지 마. 어차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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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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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섭 씨 다리 문신하셨어요? 아, 잠깐 걷는 시간. 오케이. 와, 숲길로 들어왔어. 야, 윤서야! 와, 이런 숲길을 걸어만 봤지. 뛰어보는 건 처음이다. 아, 조심, 조심, 조심. 화이팅, 화이팅! 이거 산에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걱정했는데, 끈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줄 서서 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좁은 감마장길입니다. 여기가 감마장길이라고 해서 말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승마하시는 분들은 여기 말 타고 이런 길을 막 다닌다고 합니다. 내리막길은 안전하게. 여기 좀 위험하다. 아, 그냥 3.5km 왔어 벌써? 엄청 많이 왔다. 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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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처음에 10km 3km 어떻게 뛰나 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멈춰야 돼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데, 이게 오르막길 처음이구나 우리. 차도 오르막길이야. 이제 감마장길 지나서 따르비오름 정상까지 가는데, 따르비오름이 걸어가도 진짜 힘든 오름이거든요. 제가 가본 데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빡센 오름 따라비. 근데 그거를 뛰어 올라간다. 말 안 되지. 간다 따르비오름. 아, 여기 오름 정상까지 갑니다.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쪽이 정상이다. 계단 미쳤다. 계단 못 올라가겠다. 계단만 계속 걸어야 정상. 와, 계단 경사다. 아, 여기 뛰어온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말이 안 나는데. 와, 따라비 경사. 야, 경치 너무 좋아. 야, 여러분, 초록초록한 풍경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따라비 오름이 오름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분화구가 이게 보통 오름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세 개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한 개, 저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는 오름이 세 개가 같이 모여서 예쁜 능선을 만들었다 해서 오름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다 억새예요, 억새. 여기 가을에 오면은 완전 예쁘다. 아, 씨, 오름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오르막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 아, 멋있다. 여기 이제 정상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데 풍경이 너무 지금 음파룸파처럼 나온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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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왜 내가 방송에서 그런 목소리 내는지 알겠어. 진짜. 하이 하이 하이. 자. 하이. 3km. 3km 화이팅. 7.5km 왔는데 풍경이 너무 예뻐. 하여튼 힘들긴 한데 경치가 끝내주네 진짜.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멈췄습니다. 는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확실히 길이 트레일러니 울퉁불퉁하고 비포장이고 우렁의 내리막이 많아서 훨씬 힘드네요. 우와, 바로 앞에 유채꽃바. 이 안쪽 길까지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 이런 모습이구나. 아스팔트 길이 나왔다. 다 끝나가나 보다. 자, 건너가자. 왼쪽으로 내리막. 내리막. 마지막 내리막. 와. 와. 알들 물 마시러 나왔네. 안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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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지막까지 너무 아름답다.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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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좋은 날씨에 많은 꽃과 많은 10km 완주 트로피 대신에 그 도라르방 이었는데 너무 귀엽다. 우준이는 36km 완주했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러닝하면서 우준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봤어. 아니 연습 좀 더 하긴 해야겠다. 어? 우리 영상 찍어주려면 이 연습 좀 해야겠다. 여기다 감소 좀 해라 좀. 아니 어제 팥빙수 많이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네네네. 잠시만요. 하나 마지막 핸드 사인. 뭐였노? 까먹었다. 이거다 이거. 야 이 뭐? 미친놈 이거. 잘못했어. 손이 없어. 손이 없어. 이거 단기 기억 상실 증거인데 뭐가 이러나 이거. 손이 없어서 이거 든다고. 3등 하셨다. 여자 3등? 미쳤다. 대박. 와 대박. 진짜 대단하다. 요즘 몇 등이라고? 30몇 등? 나 29등. 29등? 야, 남자 전체 중에 29등. 대박이다. 내 친구가 이런 친구라니 자랑스럽다. 근데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내가 뭐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10km 트레일러닝, 첫 트레일러닝 뛰어왔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좋네요. 평소에 물론 제가 많이 걷고 많이 갔던 곳인데 걷는 거랑 뛰는 거랑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이 맛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에서 또 트레일러닝 대회 열리면 많이 참석을 좀 해보고 싶네요. 사실 근데 날씨가 다 있다. 날씨가 안 좋았으면 이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기가 막힌 날씨. 고생했어. 아, 나 진짜 힘들어. 아, 이 부상 좀. 와. 귀여워. 10km 대회 끝나고 크루원들과 다 같이 뒤풀이를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나무 아래에 있는 식당입니다. 숯불구이 우뚜르라는 식당입니다. 와, 200g 14,000원. 완전 싼데? 한 번에 이제 다 올린다.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 와, 고기 완전 부족해. 트레일러닝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원래 트레일러닝 완전. 우준이가 맨날 트레일러닝 해야지 하면 내가 그건 좀 내일은 예, 하게 되네. 10월에도 아니 거의 10월 20kg. 왜냐면 20kg 태줘야. 와, 정말 비싸.
소고기. 아, 여기는 고기가 왜 더 부드러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자, 이제 집에서 씻고 뒤풀이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제가 활동하고 있는 러닝크루 제주RC.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트로피들, 괴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긴 저희 러닝크루 오피스인데 보시다시피 카페도 되고 술집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야, 맛있겠다. 우와. 오늘 재밌는 시간 같이 즐기고 앞으로 더 즐겁게 건강하게 뜁시다. 감사합니다. 와우. 와. 여러분, 이게 제주도민들의 소울 팥빙수 팥바라기입니다. 왜요? 와, 대박. 이게 아이엠 럼박스라는 브랜드인데 앞으로 이 가방 메고 열심히 달려야겠어요. 하나, 둘, 셋. 제주들의 수고하셨습니다.